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등장했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목표액은 84억 원.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목표액을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기부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목표액의 10%를 달성할 때마다 수원주가 1도씩 올라갑니다. 이번에 모이는 모금은 대구 시내의 복지단체 그리고 저소득층과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서 모금이 되어서 사용될 것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합쳐진다면 금년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분명히 넘을 것으로. 경북 지역 곳곳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경북의 올해 목표액은 127억 6천만 원. 지난해 대비 30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 150도를 기록했던 경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를 좀 낮췄습니다. 6억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100도 이상 벌벌 끓어서 온정으로 넘치는 우리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사랑의 온도탑.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온정의 손길이 얼어붙은 지역 사회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